마태복음 강의 74번째 시간입니다. 마귀 들린 아이를 고치심을 봅니다.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1절입니다. 예수님과 베드로, 야고보와 요한이 함께 변화산에서 내려왔습니다. 마귀에게 붙들려 고생하는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을 만나서 내 아이에게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아홉 명의 제자들이 해결하지 못하고 있던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괴로움을 당하는 아이를 데려오게 하시고 마귀를 향하여 꾸짖었습니다. 아이는 정상이 되었습니다. 역시 아홉 명의 제자들은 어찌하여 우리는 그를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하면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답변은 겨자씨 화날 만한 믿음이 없는 것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종류는 기도와 금식을 통하여 이루어짐을 말씀하셨습니다. 14절 15절 말씀. 그들이 무리에게 오니 어떤 사람이 그분께 와서 그분께 무릎을 꿇으며 이르되 주여 내 아들에게 긍휼을 베푸소서. 그가 미친 정세로 심히 시달리고 자주 불 속에 쓰러지며 종종 물 속에 빠지나이다. 변화산에서 하산한 이들은 불 속에도 쓰러지고 물 속에 빠지기도 하는 심각한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을 만나자 곧바로 내 아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간청합니다. 16절 말씀. 내가 그를 주의 제자들에게 데려왔으나 그들이 그를 고치지 못하더이다 하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일전에 전도대 파송을 받았을 때 각종 병자들을 고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 결과 돌아와서 예수님께 간증 보고를 하였던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들에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던 일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 말씀. 70인이 전도대로 파송받아 갔다가 돌아와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라고 예수님께 보고를 하였을 때 그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지난날에 귀신을 쫓아냈던 자들이 오늘은 그 일을 못하였습니다. 17절 18절 말씀. 이에 예수님께서 응답하여 이르시되 오 믿음이 없고 비뚤어진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요? 언제까지 너희를 용납하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마귀를 꾸짖으시니 그가 그에게서 떠나가고 아이가 바로 그 시각부터 나으니라. 예수님을 지적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지적하였습니다. 삐뚤어진 세대라고 지적하였습니다. 편견적인 사고방식으로 메시아를 보는 눈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아이를 괴롭히는 마귀를 꾸짖었습니다. 아이를 괴롭히던 마귀는 더 이상 그에게 있지 못하고 떠나갔습니다. 19절 말씀. 그때의 제자들이 따로 예수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우리는 그를 내쫓지 못하였나이까 하며
아홉 명의 제자가 과거를 생각해 보면 크나큰 의문점이 생겼습니다. 과거는 명령으로 간단히 해결하던 자들이었습니다. 한편 이러한 고통의 현장에 있는 이웃을 생각할 사이도 없이 특별한 은혜의 순간에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허락하시면 초막 셋을 지어 드리겠나이다 제안하던 베드로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믿음의 사람이 아닌지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은혜 받은 그것이 좋아서 가정과 이웃을 외면하고 있었던 내가 아니었나 말입니다.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은혜를 받았으면 가정이 있고 이웃이 있는 곳으로 내려가야 합니다. 은혜 받은 그 자리는 내가 있을 곳이 아닙니다. 은혜 받고 이웃이 있는 곳으로 가서 그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어야 할 것입니다. 20절 말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로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을진데 너희가 이 산에서 말하여 여기서 저 너머로 옮겨가라 하면 그것이 옮겨갈 것이요 또 너에게 불가능한 것이 아무것도 없으리라. 역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는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믿음의 크기를 비교하는데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보이는 손가락 끝에 빨간 원안이 있는 까만 점까지 생긴 저게 겨자씨입니다. 그러면 겨자씨는 얼마나 큰 것인가 하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와 같이 적은 것입니다. 겨자씨는 씨 중에 작은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마가복음 4장 31절 겨자씨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지만 이렇게 큰 나무같이 자랐습니다.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까지 깃들였느니라. 누가복음 13장 19절 말씀을 우리는 봅니다.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마태복음 13장 31절 말씀입니다. 씨 중에 작은 씨앗이 겨자씨입니다. 천국을 말씀하실 때에도 천국을 들먹거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에는 크고 작은 어떤 부피 그것을 논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큰 믿음이라고 하면 어떤 태산만한 것을 들 수 있을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천국을 말씀하실 때에 겨자씨를 들먹거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겨자씨라고 지적하였습니다. 씨 중에 작은 것이지만 땅에 심겨지고 싹이 나고 자라는 것을 봅니다. 겨자씨는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력이 있는 믿음이 있다면 하는 말입니다. 생명력 있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옛날 강원도 어느 고을 원님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많은 전도자들이 이 고을에 와서 전도를 하였습니다. 고을 원님이 성경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귀정량의 밝은 원님이 한 허름한 차림새를 한 전도자에게 말을 합니다. 여보게, 우리 집 앞에 동산이 하나 있는데 이 동산이 있어 마을에 가려면 동산을 등지고 돌아가야 하는데 이 동산을 저 멀리 옮겨주게나. 그렇게만 된다면 자네가 저라는 예수를 믿겠네 라고 말을 합니다. 고원님은 말하기를 오늘 믿음이 있다면 이 산을 저 너머로 옮긴다고 하지 않았는가? 그러니 자네가 그렇게 하게나.
예, 원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저 아래 사랑채의 방 하나를 허락해 주십시오. 기간은 보름입니다. 그렇게 하게나 오늘부터 시작하게. 이 전도자는 방에 들어가 문을 걸어 잠그고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분명히 오늘 이 말씀에 믿음이 있으면 산을 명하여 저리 옮겨가라고 하면 간다고 하셨습니다. 저 산에 옮겨가면 이 고을 원님이 하나님을 믿고 고을 전체가 하나님을 믿는 마을이 되겠습니다. 옮겨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를 하고는 문구멍으로 내다보았습니다. 그 산은 그 자리에 그대로 자리하고 앉아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기를 10일이 되었습니다. 여전히 그 산은 그 자리에 그대로 있습니다. 전도자의 마음은 점점 다급해 갑니다. 보름이 돼도 옮겨가지 않을 때에는 원님을 속이는 자가 되고 어떤 날벼락이 원님으로부터 내려질 것을 생각하니 가슴이 터지는 것 같습니다. 그때부터 기도하는 말이 바뀌어집니다. 하나님 바꿔놓고 생각합시다. 하나님이 내가 되고 내가 하나님이라면 하나님 바꿔놓고 생각합시다. 기도하기 시작한 13일째 아침이었습니다. 비가 부슬부슬 내리기 시작하였습니다. 겨울쯤 되는데 천둥 번개가 요란합니다. 그 천둥 번개가 그 고을 원님을 두려움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랑채에서 중얼거리는 소리에 고을 원님은 귀를 기울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바꿔놓고 생각합시다. 내가 하나님이라면 저 산은 당장 움직였는데 하나님 바꿔놓고 생각합시다. 고을 원님의 마음에 이제 저 산이 옮겨갈리고 하늘이 울고 놀라서 번개가 기도하는 방문을 열려고 하니 잠겨 있습니다. 천둥 번개는 요란하고 방 안에서 중얼거리는 소리는 숨가쁘게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여보게, 그 산 옮겨가려고 하다가 우리 집이 무너지겠다. 그만 두게나 전도사 양반. 아닙니다. 이제 곧 옮겨갈 것입니다. 라고 방에서 대답하고는 여전히 하나님 바꿔놓고 생각합시다. 하나님 바꿔놓고 생각합시다. 다급한 원님은 여보게, 나 그 산 옮겨가지 아니하여도 자네가 전하는 예수를 믿을 것이니 제발 그 산 옮기는 기도 그만하게나. 이렇게 그 원님 집 앞에 동산은 그 자리에 그대로 지키고 있고 원님은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21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종류는 기도와 금식을 통하지 않고는 나가지 아니하느니라. 감사합니다.